아드님 남성진 씨를 만나보니까요. 이 아드님은요. 마음은 굉장히 섬세하고 다정한데 여리고 그런데요. 어떨 때 민망하면 민망하고 어색하면 약간 뻘짓을 하세요. 뻘짓. 뻘짓. 이게 뭐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알아요. 민망하면 버럭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아마 두 분 사이에 스킨십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론이에요. 내가 네. 동침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처음 얘 손을 만졌다니까요. 호응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요 어릴 때 시부모 네. 밑에서 살았기 네. 때문에 네. 우리 시어머니가 유독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얘네들을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막 들어가서 성진아를 이렇게 막 안아본 적이 없어요. 버릇 없어진다고. 예, 녹화가 네. 일찍 끝났어요. 한 5시쯤 끝났으면 집에 빨리 가야 돼. 얘가 보고 싶어 죽겠어. 근데도 집에 못 갔어요. 집에 안 가고 둘이 영화 보러 갔어요. 극장에 가서 11시까지 있어요. 그랬다 밤에 들어갔어요. 밤에 자러만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하고 부딪히기가 싫어서. 그러죠. 그러니 얘네들은 덩달아서 엄마 스킨십을 못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가슴이 아팠는데도 스킨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마를 안아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딸도 그래. 딸도 나한테 엄마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근데 제 버릇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손을 빨고 귀를 네. 만지는 버릇이 있었어요. 네. 그게 되게 중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이 손을 하도 빨아서 입 천장이 부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귓볼이 이쁜 사람들 귀를 이렇게 항상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제 일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걔 귀가 유난히 귓밥이 두꺼웠어요. 그 아가씨가. 근데 얘가 걔를 좋아해가지고 걔가 이제 안고 있으면 지 손을 빨고 그 누나 귀를 애기가. 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저게 애정결핍이 그러니까 네. 엄마의 사랑을 네. 많이 네. 못 받았을 때 손 네. 빨고 귀 만지고 그런 뭐 하여튼 네. 그런 우리 딸은 건지. 지가 덮고 자든 날가 빠진 이불을 아이들마다 뭐 있잖아 네. 있죠 있죠 아드님은 우리 성진 씨는 좀 어릴 때 어떤 아들이었어요? 너무 얌전한 아들이었어 너무 말썽이 없는 아들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밤늦게 이제 녹화를 하고 들어와서 아침에 자요 그러면 꼭 앞꿈치로 걸어. 살금살금. 엄마가 깰까 봐. 살살 걸으면서 와서 엄마, 엄마 이렇게 불러. 그러면 왜? 그러면 화장실 가고 그리고 우리 화장실을 가요.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너무 네. 조심하고 네. 얌전히 자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누나는 안 그랬어요. 저한테 야단도 맞고 막 지가 땡깡도 막 부리고 옷 입기 싫으면 유치원 갈 때 막 안 입겠다 그런 얘는 그런 말썽을 일으키질 않았어. 한 번도 얘가 그렇게 엄마 나가지 마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때 문방구집 아줌마가 자기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집 친구는 항상 엄마가 있잖아요. 네.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일하는 엄마들의 다 이게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진 씨 같은 경우는 엄마 그러면 너무 그립고 엄마 같이 있고 싶고 한 엄마인데 바쁘시고 어머니 역할이 또 밖에 나가서 하셔야 되는 게 있으니 차라리 엄마가 어디 가서 놀러라도 다니면 원망이라도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엄마가 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지금 엄마 그러면 여전히 뭔가 이렇게 약간 빈자리처럼 늘 좀 옆에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